오늘은 시작키기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코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, 집에서도 누워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매트에 누워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천장 위로 뻗어주시고요.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먼저 수축해서 등 바닥 눌러주시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. 발을 위아래로 체인지를 해주면서 내려갈 때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계속 교차시키며 내려가고 다시 호흡을 계속 해주시면서 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. 이때 허벅지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고 복부를 계속 긴장하면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먼저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좌우 다리 교차하며 내려갑니다. 다시 교차하며 위로 업 올라오고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데 이때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두 발을 내려주시면 되세요. 다리 움직일 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에도 계속 긴장감을 갖고 동작해 주실 거예요.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 주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갈 때 복부 더 힘 들어가는 거 같이 느껴주시면서 반복해 주실게요. 동작을 하는 동안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요.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와 발 내려놓고 마무리 해주십니다.